안녕하세요. 미니멀리즘을 꿈꾸는 맥시멀리스트 슈리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건 역시나 에어조던이고요. 에어조던 13입니다. 에어조던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모델 중에 물론 11, 1 이것도 있지만 13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저의 딱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시기고 딱 그 조던이 엄청나게 이제 마지막 활약을 하던 때라 이제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참고서비나 식권 등을 좀 빙쳐서 돈을 모아서 좀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던 때라 굉장히 동경했던 신발이었습니다. 이 지금 박스는 그때 그 당시 박스 그대로 거의 리트로가 되었고요. 근데 아마 요 앞부분에 요 사이즈 스티커 부분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도 사실 제가 예전에 사두고 계속 리뷰를 해야지 했다가 놓쳤던 제품입니다. 바로 에어조던 13 블랙캣 제품입니다. 냄새가 좀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이외에 다른 구성품은 없네요. 네, 에어조던 13은 이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느낌에서 또 이제 날렵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블랙캣 모델은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어조던 13 그 시카고 모델보다도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이 블랙캣 모델은 원년에 나왔던 모델은 아니었고요. 2017년에 발매했던 모델입니다. 저도 그때 2017년 당시에 샀었는데 처음 나왔던 모델 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제품입니다. 조던, 마이클 조던이 현역 당시에 특히 20대 마사장님의 별명이 블랙캣이었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죠. 그만큼 훨훨 날아다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름 그대로 발매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조던 13 이 모델 자체가 바로 블랙캣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공룡 눈깔, 우리가 사실은 캣사이죠. 고양이 눈, 이 눈과 그 다음 이 표범의 발바닥 모양을 상징하는 이 아웃솔 이런 것 자체가 다 조던의 블랙캣이라는 별명에서 기인해서 만든 모델인데 이 모델은 심지어 색상까지도 블랙캣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 옆부분, 이 옆면은 전부 스웨이드고요. 이 윗부분, 여기는 이제 나일론 같은 재질입니다. 캣차이가 이렇게 노랑, 초록 색 같은 색깔로 빛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홀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달리할 때마다 보이는 로고가 다릅니다.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던 13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힐컵도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이 더 높죠. 이렇게 안쪽이 높은 신발은 이제 발목이 안쪽으로 잘 꺾이던 조던을 위해서 아마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윗부분도 이제 누벅 재질이고요. 이 톱박스 부분도 누벅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의 이 톱박스는 굉장히 독특해요. 아마 모든 조던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중에서 이렇게 생긴 톱박스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은색인데 이 바디 자체는 스카치가 터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번쩍 이렇게 빛이 나게 되어있죠. 아웃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캣 그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 발바닥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카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제 신발 자체 뒤틀림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조던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솔 보시면 이렇게 표범 모양이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블랙햇을 상징한 모델이고요. 혀 부분, 설포 부분도 이제 누벅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블랙햇은 그만큼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그 조던이 한창 열풍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늘 썰틴이 그랬듯이 좀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회자되고 많은 제가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인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잘 나온 제품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예전에 이지 500 블랙 제품 이름이 뭐였더라? 이지 500 하여튼 검은색 제품 리뷰할 때 이 조던 13과 굉장히 비슷하다, 블랙햇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아웃솔과 이런 것들이 좀 13을 따라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 조던 13은 예쁜 것 같습니다. 신어보겠습니다. 조던 13 블랙햇 신어봤습니다. 저는 현재 270 사이즈 신고 있고요. 제가 보통 에어포스 1 로우 270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신으면 이제 정 사이즈 신으셨다고 보면 돼요. 좀 안쪽이 넓은 타입이라 정 사이즈 가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또 13들은 약간 반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신발은 여러분 편하게 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편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실 13탄은 매장에서 신어볼 수 있으니까 신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은 신발이라 뭐 사실 어디든 좀 무난하게 신기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그렇게 뭐 튀지도 않고 플레이용으로도 그나마 손색이 없는 조던 넘버링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검은 신발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올검 신발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 13탄 블랙햇 한번 서칭해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조던 13 블랙햇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